안녕하세요. 김성환! 신유창!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은 네, 마트에서 숭어하고 방어회를 갖다가 사가지고 밥과 같이 한번, 양이 적죠. 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봄동하고 한번 맛있게 한번 저녁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어회를 한번. 네. 야, 저 방어 솔직히 나 처음 먹거든요. 바닷가에 살아도. 왜요? 네. 방어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요즘 사모님께서 생 와사비를 같이 넣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와사비가 맵네요. 방어는 아무 맛이 없고 그냥 부드럽다는 그 맛밖에 없네요. 이거 숭어 한번 드세요. 아, 숭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숭어는 된장에다가 한번 좀 먹어볼게요. 숭에는 즐겨 먹는 거라 씹히는 식감이 있네요. 방어도 된장에 한번 넣어볼까? 쌈장에? 다른 초고추장? 곰똥이 1780원이에요. 와, 너무 좋네. 사도 엄청 싱싱하고 좋네요. 김치도 담아 먹고 된장국도 끓여 먹고 이렇게 쌈도 싸 먹을 수 있고. 맛있나? 된장도 맛있어. 그리고 해놓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 맛은 납니다. 네. 해로 배 채우려면 부족하죠. 바닷가에 가야죠. 제 고향에 가야 됩니다. 또 먹을만 하네요. 맛있네요. 간장만 찍어서 한번 또 먹어볼까? 근데 방어회는 아무 맛이 안 나네요. 부드럽고 좀 두툼하고 부드러운 맛이고 식감만 부드럽지 아무 느낌이 없네요. 그래도 약간 좀 기름지다는 느낌이 좀 있네. 네. 다른 생선에 비해서 느낌이 나네요. 마늘도 하나 넣어볼까요? 그냥 상추보다 또 곰동으로 싸먹는 맛도 색다르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곰동으로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일반 배추는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곰동이 마침 나와가지고
이거 딱 안 보고 그냥 주문한 거예요 그냥. 방어에도 9,900원, 숭어에도 9,900원. 한 끼 이렇게 딱 먹을 때는 적당한 것 같아요. 양이 너무 적네. 맞아. 회로 배치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도 회 먹었다는 느낌은 드네. 한번 밥에다가 한번 싸 먹어보겠습니다. 밥 한 숟갈 넣을까? 초장은 맛있겠네, 쌈장하고 자기가. 쌈장에 뭐 청양고추, 다진 마늘, 파, 막 골고루 밥하고 이렇게 한번. 강이야? 밥이랑 같이 싸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느낌이. 훨씬 맛있네. 나도 약간. 한번 싸먹어봐. 밥 한 숟가락 넣고. 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숭어 진짜 쌌는데. 우리 바닷가에 숭어 그냥. 널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진짜 싸게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숭어 미역국도 진짜 맛있게 먹다. 꼬얗죠. 아주 보약을 제대로 드셨군요. 맛있다. 밥에다가 싸먹거든. 얼마나? 방어는 식감만 좋지 뭐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워낙 지금 기름지고. 기름지는 그런 맛밖에 안 나지. 제철이라고 그래요. 좀 부드럽고. 하다 제철을 하니까 내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양이 너무 적네. 맞아. 대신 두툼하잖아 지금. 와사비를 좋아해서 와사비를 좀 더 많이. 여기다가 또 요런 회는 또 마늘이 들어가야지 또 맛있죠. 아, 배달 늦게 와가지고 아 배고파서 주문이 안 왔어요. 진짜? 아, 배달이 너무 늦었어. 나 밥하고 회하고는 총 싸먹었는데 그런대로 궁합이 맞네요. 이런 쌈장. 오케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근데? 근데 돼지고기 먹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데 회는 이제 부담이 안 되네요. 한 입 넣어도. 맛있어요. 아이고. 봄동이 진짜 신의 한 수네. 저도 회도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회 맛은 아무 맛이 안 나요. 저 도우미 씹히면 담백한 맛이 나고 그 외의 회는 생선은 아무 맛이 안 나. 솔직히 말하면 양념 맛으로 먹는 거예요. 생선이니까 먹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에서 뭐 특별한 맛 안 나요. 솔직히 식감인데 식감이 다 다르고 또 맛이 약간 다르긴 한데.
벌써 방울 클리어. 마지막은 제가 먹겠습니다. 아, 장이랑 숭어 먹어. 나 이렇게 양이 적은지 몰랐습니다. 그냥 안 보고 시키거든요. 저번에 또 하나 시켜 먹은 게 뭐였지? 강어회. 아, 강어회였구나. 강어로 좀 양이 많은 것 같았는데? 네. 이제 이제 맛도 다른 뿐더러 또 가격도 다르죠. 네. 이거는 아람 식자재에서 산 거고. 아, 범떡이 맛있네요. 네, 아삭아삭 맛있네요. 어, 두 개는? 이건 목살에다 해서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목살에다 쌈 먹어도 그렇게 뻗쓰지 않아요. 응? 이거 상추보다 더 맛있는데? 단맛이 나요. 어. 식감도 좋고. 맞아. 이 두 생선은 식감만 이제 아무 맛은 없습니다. 맛이 있다니까요. 그냥 양념 맛이야. 아, 내 말이 맞아. 생선 아무 맛이 없다. 고운맛 좀 씹으면 담백한 맛이 나지. 그의 생선은 이 맛이야. 양념 맛으로 먹는 거지. 내 말이 맞아. 약간 이 숭어는 약간 그 수박 맛? 이런 약간 향이 나요. 아이고. 전복도 그러고. 별로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안 나. 밥을 좀 먹어야지. 밥이랑 같이 넣은 거 맛있네요. 식감은 확실히 숭어가 식감이 더 좋네. 방어보다. 아, 좋아. 그냥 씹히는 맛이지. 좋고 나쁘고 다 그냥 그 맛이야. 아니라니까. 봉똥이 해마다 해보다 더 맛있네. 이 뒤끝이 왜 이렇게 맵지? 어쩌나요? 넣었다 하면 청양 마늘 넣었죠. 청양고추 넣고 파 넣고 양파 넣고 그러구나. 나와. 근데 개운하잖아요. 훨씬 매우니까. 그렇다. 아이고 해는 코딱지 말하네. 이거 밥 한 그릇 다 먹었네. 네. 살짝 매워도 맛있네요. 이렇게 한 쌈. 아, 근데 봄동이랑 같이 먹을 생각을 했어. 어? 솔직히 맛있네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점씩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집사람 중 하나 주고 자기 먹어요. 간이 다 들어가네요. 저도 이제 마지막 쌈을. 잘 먹어. 감사합니다. 우선 국물이 좋아. 한 거.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숭어하고 방어를 밥에 싸 먹었습니다. 봄동에. 봄동에. 네. 네. 그래서 나 이렇게 회를 밥에다 싸 먹은 건 처음인데, 아, 먹을만해요. 네. 또 색다른 맛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트에서 주문해서 직접 집에서 이렇게 약간 맛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영광 화이팅!